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금융업계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기업분석팀의 서영수 이사님 모셨어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저희 라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금융업계가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지난해 그 독일 금리 연계 DLF부터 시작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라임 사태에도 문제가 됐었고, 또뭐 알펜루트도 사실 이야기가 잠깐 됐었고, 또 며칠 전에 이번 주였죠. 그제였나요? 그 아름드리 자산운용 여기서도 이제 상환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판매사들에게 설명을 했다. 뭐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 이런 악재들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은행 업종 주가 역시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요 전반적인 일련의 사고들 그 과정 안에서 손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제 대체로 이게 집계가 좀 되나요? 네. 우선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라임 주제를 다시 갖고 온 이유는, 시장에서는 라임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뭐 손실이 뭐 2천억이다, 3천억이다, 이 정도로 끝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은행주를 좀 끌어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엔 계속해서 반등하려면, 이 문제가 일단락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또다시 갖고 왔고요. 우선은 현황만 좀 얘기 드리면, 우선 이제 DLF가 대략 8천억 정도 있었잖아요. 8천억, 예, 거기에 이제 라임이 지금 알려진 게한 1.7조 원 정도인데,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그중에 손실이 1조 알려져 이상, 있죠. 근데 지금 환매 정지가 안된또 미상환 펀드가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1조 원 이상 돼서 아마 지금 유사 라임까지 합치면 2조 이상이 추가로 더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1조 뭐 6천억 원 정도를 크게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최대로 보더라도 뭐 하던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그렇죠. 조금은 예. 그래서 이제 씁쓸한데요. 예, 봐야 될 거는 이 상호펀드 이 문제가 라임으로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제2, 아니면 제3이 또 있을 예, 것인가. 확산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은행이 얼마나 배상을 할 것인가. 그렇죠. 또 라임이 예. 사실 배상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이 그렇죠. 다 안을 거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두 가지 주제가 핵심 주제인데, 우선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라임에서 문제되었던 유동성이 없는 상호펀드 있죠. 이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헤지펀드도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파생형이 있고요. 이제 무역금융 같은 게 파생형이 될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상호펀드 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규모는 대략 세개 합치면은 160조 정도 됩니다. 4년 만에 한 100조 원 정도 증가한 수치이거든요. 라임이 운용했던 총 규모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전체 사모펀드. 그렇죠. 라임에 대한 이슈는 사실 관심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라임이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그렇죠.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드리의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나아가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이제 확산될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이제 관심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사모펀드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혼합형이나 파생형이나 부동산 이런 거다 합쳤을 때 160조 원 정도에 그렇죠. 예, 달한다는 4년 만에 거고, 한 100조 원 정도 증가했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제2, 제3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 또 손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예. 나아가서 이제 배상률이 뭐 DLF에서 80% 나왔는데, 이거보다 높아지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펀드들이 이제 불안전 판매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손실률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이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여기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신 시장 규모 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볼수 있을 만한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신가요? 정확한 예측은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하긴 예, 하죠.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더 이제 힘든 사안인데요. 그렇죠. 예. 정확한 예측이 예. 어렵기 때문에 힘든 사안이다.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손실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이것이 사실은 더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대책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으세요? 일단 지금 이야기되는 건 뭐 이렇게 콕콕 좀 찝어서 문제를 핀셋 스스로 이제 해결해보겠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은데 이걸로는 아마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실 시장의 실패 사실은 시장의 실패. 플러스 정부의 실패가 결합된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우리나라의 자산관리와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핀셋 정책, 다시 말하면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아마 문제를 더 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조금 본질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요.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는 시장의 어떤 그런 충격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미봉책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지나면 아마 대안이 좀 더 본질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실패이다, 시장의 실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 좀 말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심스러운 이야기라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판단의 근거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을 저희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참 말하기가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보통 지금 나온 대책의 효과는 긍정적인 거는 당장 나오는데요. 부정적인 거는 3년에서 5년 있다 나옵니다. 상업펀드의 활성화는 사실 2015년도에 이전 정부에서 사실 그 부동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와 각종 이제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했었죠. 그때 세트로 나온 겁니다. 예, 그때 무엇을 했냐면 사모펀드 쪽에 이제 한 이유는 공모펀드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위축되었고요. 그런 반면에 창조경제라는 이제 경제 구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 조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안해 낸 건데요.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금융시장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면 항상 여태까지 제가 이제 보고한데 상당히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그 부작용은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정부의 정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선 사모펀드라는 게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소수의 전문가들끼리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위탁을 해주는 형태를 사모펀드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이른바 선수들 그렇죠. 선수들이죠. 굳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적 계약을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업펀드에게는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뭐 이것을 보고해야 할 의무도 없고요. 금융감독당국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펀드의 내역에 대해서 굳이 이제 이 수익자한테 그거를 굳이 자세히 얘기할 필요도 없는 필요 거예요. 없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더욱더 심했는데요. 이런 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둔 거거든요. 굳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만일 일반인에게 허용한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규모가 커지고 이거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사모펀드를 설립을 활성화해줬고요. 허용을 뭐 많이 이제 등록제로 바꾸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데다가 플러스 뭐랬냐면 사모펀드의 한도를 5억에서 1억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접근을 쉽게. 그래서 이게 이 은행이 일반 투자가에게 사모펀드를 판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인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공모와 같은 공모에 준하는 어떤 그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쉬워졌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익률이 좋으니까 돈들은 많이 들어올 거고요. 인기가 높아지고. 근데
이제 실제와 이 수익률과의 괴리가 심하게 생기면서 부실이 누적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대1의 계약 관계였을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다자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이걸 이제 다자에게 오픈했다라는 게 결국 문제가 됐던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계약을 이제 일반인과 네. 아닌과의 정의는 일반인이 이거에 대해서 난 모른다라고 그렇죠. 예,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만들면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는 걸 팔았으니까. 예, 그렇죠. 본질적으로 이거는 일반인에게 판 거예요. 그렇죠. 예, 일반인의 네. 더군다나 상세한 상품의 내역을 설명하지 않다 보니 네.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이거를 이제 예금 상품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네네. 게 과도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감독 당국에서는 불완전 판매로 지적을 하고 그래서 배상률을 뭐 최대 80% 이렇게 네.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되돌아가서 뭔가 본질적인 것들을 뜯어내서 고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지금 150조에 대한 펀드들을 네. 어느 정도는 실사를 해서 기관이 소유한 거에 대해서는 네.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들이 소유한 것들을 전부 네. 실사를 해서 이 자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실제 수익률과 그 다음에 이 자산의 평가를 이제 매칭시켜서 이거를 투자자들에게 다 알리고 그 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업펀드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누적될 수밖에 없고 네.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나오면 시장에 신뢰를 계속 그렇죠. 잃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다 같이 이제 공유라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빨리 끊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껌껌이만 해결해서는 될 것은 아니고 이제 전체를 좀 뜯어봐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사실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은행 업종 주가 좋지 않아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더해서 블랙스완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그렇죠. 영향이 예. 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은행주 주가도 또 사실 시장보다 더 크게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업종 영향 어떻게 봐야 건가요? 이제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들 수 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대구 지역을 비롯한 주요 이제 지방의 내수가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네. 있죠. 그래서 연체에 대한 걱정들을 그렇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나 가능성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은행의 마진 악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어떤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해외 부동산 펀드입니다. 네. 해외 부동산 펀드 중에 한국의 경우에는 호텔을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에서 이제 다른 것보다는 가장 영향을 이제 오래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항공, 호텔, 리조트 산업인데 요 부분이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들께서는 사실 연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이게 장기화돼서 6개월 넘어버리면 모르겠지만 네. 한 6개월 이내로 끝난다라면 어닝에 미치는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두 번째와 이제 세 번째 부동산 펀드 예,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모펀드의 네. 신뢰도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같이 이제 겹쳐 나타난다라면 아마 좀 생각보다 예 네. 지금 파장이 좀 길어진다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끊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은행 업종의 주가의 상승 전환은 네. 어떤 정부의 정책의 좀 전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침 네. 금감원이 이제 금융소비자보호처라고 보호라고 있습니다. 보호원이죠. 네. 보호원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확대 개편을 해서 본격적인 감독에 대한 구조 개편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 차원에서의 이제 감독 개편 플러스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이걸 끊고
또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발표한다라면 네. 아마 그때가 은행주 측면에서는 이제 바텀업 할 수 있는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네. 아마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장에는 주변 여건들을 봤을 때는 당장 돌아설 만한 모멘텀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이제 정책적인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좀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 남아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고 그렇다면 타이밍은 좀 투자에 있어서 뒤로 미뤄야 할지 또 관해서 볼 만한 유망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예, 그래서 네. 우선은 조금 전체적인 비중은 예, 비중을 뭐 늘리는 시점은 아무래도 많이 빠져서 네. 관심이 다시 몰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조금은 미루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코로나가 메인이 아니라 지금 사모펀드가 메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모펀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지금 이게 섞여가지고 예, 어떤 게 뭔지 그러게요. 모르는데 네. 이게 메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고요. 네. 금융주 내에서는 그래서 유가가 좀 떨어져 있는 기업들을 좀 골라서 사모펀드 문제와 예, 네.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은행 내에서는 KB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강하고요. 네. 그리고 삼성카드 같은 카드업이 이제 바닥을 지난해 이제 치고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출이 줄 것이다. 카드 그렇죠. 이용이 주니까 네. 매출이 줄 것이다 라는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연체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걱정을 네네. 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을 본다라면 이런 소비의 감소는 일시적이잖아요. 그럼 네.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빠르게 회복될 네. 거기 때문에 이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연체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조에서 은행들이 또는 금융회사가 여신을 회수해야 연체가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형태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여신을 막 서로 해소하려고 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이에요. 어렵죠. 예, 네.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체가 상승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여지고 네.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데이터 3법 통과된 이후에 네. 데이터 관련주로서 삼성카드가 삼성카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죠. 알겠습니다. 삼성카드 이야기 좀 길게 드렸고요. KB금융지주는 이제 은행업종 내에서는 그 사모펀드 이슈에서 좀 멀어져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다만 전반적인 비중 확대의 시점은 좀 뒤로 미루는 게 낫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 주셨습니다. 오늘 더 리포트 기업분석팀의 서영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